목숨을 걸어야 되는 섬. 야, 이 섬에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뭔가 진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식량 스팟이 아니라 여기는 위험 스팟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태국에 있는 무인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무인도에는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보면은 지금 저희가 낮에부터 와가지고 지금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여기 섬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한 섬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인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기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샤먼에 의한 블랙매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섬은 꼭 들어와 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여기 안에 엄청난 블랙 매직으로 인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동물들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길도 없고 풀숲으로 이제 덮여져 있는데 이곳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은 굉장히 큰 뱀이 나와요. 여기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엄청난 동식물들이 있고요. 가장 위험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밤이 돼서 영혼들이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섬에 심령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주에 의한 장소가 남아 있는지 저희가 탐색을 해볼 건데 저희의 안전을 담당해 줄 사람들이 바로 옆에 우측에 보시면은 태국 고스트 헌터, 갓 드래곤 그리고 그 팀들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지 분들 계시는데 안전하겠죠? 야, 근데 우리 거 배는 어디 갔냐? 갔냐 벌써? 첫 번째 스팟으로 저 안쪽에 있는 저희가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눠봤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신성시 되는 그런 나무가 여기 태국 나라에도 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별 모양처럼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중간에서 어떤 블랙 매직이나 나쁜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봤을 때 무당이 이제 신내림을 받는 곳처럼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어떤 힘을 얻고 가는, 여기에 너무 강한 힘이 있으니까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 사이에 서서 어떠한 행위나 강한 힘을 얻고 가는 장소이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살인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을 그 나무 사이에 두고 어떤 블랙 매직을 행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 장소에. 그래서 그 장소를 저희가 일단 먼저 가볼 거고, 여기 이 땅 자체에는 지금 거의 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약 한 3,000명 정도 되고 지금 시체가 거의 밑에 깔려 있는데 사실 여기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다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잘하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덤이죠. 무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안에 넣고 거기에 이제 뭐 귀중품들 있죠. 비싼 것들 그런 걸 이렇게 깔아놔줬대요. 좀 고위층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무덤을 만들고 덮어놨는데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관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귀중품들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이게 이 일들이 여기서 조금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뱀, 독이 든 뱀들 있죠. 그걸 여기 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 오면은 그냥 물려서 죽어버리라고. 근데 그 관을 열었던 사람이 그 귀중품들을 들고 돌아갔을 때는 정말 미칠 정도로 악몽을 꾸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미쳐버려가지고 다시 그 귀중품들을 안에 다시 갖다 놓고 여기서 신성시하게 이렇게 빈 장소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 장소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마치 저희 지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걸 모르고 왔잖아요. 영화 파묘랑 너무 이야기가 똑같아요. 예전에 전쟁 당시 때 이제 전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섬이잖아요. 바닷물 때문에 한 무덤이 파헤쳐졌는데 거기에 일본 사무라이가 들고 다니는 칼 있죠. 그게 무덤같이 안에 박혀있던 게 밖으로 꺼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팔려고 들고 나갔다가 방금 그것처럼 악몽 꾸고 머리가 잘린 일본 사무라이가, 키가 큰 사무라이가
막 와가지고 막 난동피는. 그러니까 마치 그 저희가 봤던 그. 야 이거 판매잖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봐가지고 이건 진짜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훔쳐갔던 사람들이 이 섬에 그 칼을 다시 묻어놨다고요. 근데 그게 어딘지 아직도 발견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덤, 칼, 사무라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너무 저희가 지금 익숙한데 이거 너무 파면돼요. 험한 것이 나와버렸네. 그렇죠. 험한 거 맞아요. 여기 위험한 데니까 알겠지? 알겠습니다. 주위 잘 살피고 네. 일단은 그 장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체킹해보자. Let's go! 여기 무덤들이 알고 보니까 부잣집 분들의 이제 무덤이래요. 일단은 뱀이나 동물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형 나무에 가시 많다고 조심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재호야 나무 조심해. 네. 형님 일단 이 안쪽 장소가 원래는 숲으로 싹 다 가려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터뷰했을 때 누군가 와서 여기 막 기도를 드리고 나쁜 일이 행해졌다고 했잖아요. 와가지고 다 나무도 잘라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좀 보이는 상태지. 길이 열렸네. 그나마 이제 길이 보여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온 게 언제 정도래? 처음에 왔을 때는 6년 전에 왔었고요. 최근에는 3년 전에 왔다고. 3년 전? 근데 그때랑도 지금이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야, 오케이. 렛츠고. 언니. 어. 예전에는 여기가 아예 막혀 있는 숲이었대요. 드래곤 형이 여기 마지막에 왔을 때 2m 가량 되는 검은 섀도우가 이쪽으로 뛰어가서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왔을 때 사람의 전반적인 뼈 있죠. 뼈를 이 안에서 발견을 했다고 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쪽이에요. 열린 길이. 없던 길이 열린 거예요. 시체가 여기 깔려 있었대요. 이렇게. 도깨비가 먹고 치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쌰. 아샤. 땡스. 야 여기서부터 느낌이 장난이 아니야. 와 형. 오. 야 나를 여기까지 부르는 거면은 엄청난 애 아니냐? 아 형 여기는 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 아래 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여기 태국에서는 이게 조금 약간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무덤 나무구나. 네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야. Yes, we come in here. 오, 뭔 소리야? Yeah. 야, 못 뛰어, 형. 런닝. 조용하래요. 못 뛰어갔어. 야, 뭐야? 짐승이야? 뛰어갔어. 사람이야? 몰라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절벽이다. Yes. Dangerous. 땅 떨어지잖아. 야, 땅 떨어지. 일로 뛰어갔어, 일로. 어, 저쪽 소리. 올라와. 시계 소리. 알다. 그 뛰지, 뛰지. 엄청 컸는데? 시커먼 나무 있죠, 형님. 그게 별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중간에 사람을 아까 나쁜 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블랙 매직 같은 거. 그래서 그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형, 일단은 여기가 그 다섯 개 신성시 되는 나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둘러싸여 있는 거죠, 다섯 개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찾아봐야 돼, 일단은. 네, 그 나무들. 일단 포인트 줬던 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더라고요. 형, 일단 포인트 되는 그 장소들 있잖아요. 장소들마다 시신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자라나면서 별 모양처럼 이루어진 장소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샤먼이 와서 블랙 매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둘러싸여 있긴 해요 그 사이에. 야 그럼 이 블랙 매직을 했다는 거는 귀신의 노름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은 포인트를 잡으러 가자. 형 먼저 갈게. 재호야 가시나무다. 문제 생길까봐 먼저 보고 오겠다고. 와 근데 진짜 위험하긴 한가 보다. 위험하지. 그다음 땅바닥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형. 뭐 발견할 수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형이 봤을 때는 이 산 자체가 진짜 어떤 행위를 했던 장소인 것 같아. 뭐 새로운 거 발견했대 형님. 가자 가자 가자. 야 이 섬에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게 사람이 죽으면 시신 위에 두는 그런 거래요. 근데 이 상태를 보았을 때 1년이 안 된 것 같다고. 얼마 안 되는데? 그니까요. 블랙 트리. 형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검은 나무들이 잘 없어요. 그런 거 같아. 저 이때까지 한 3개 봤나? 어. 이쪽 길은 너무 위험하다고. 어, 오케이.
다른 길로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일로는 못 간대, 위험해서. 그럼 어떤 위험이 있는 거지? 낭 떨어진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같이. 뭔가 따라오고 있어. 빙글빙글 도는 건지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형님, 그 검은색 나무는 특정시 되는 나무고, 여기 보면은 딱 나무 줄기가 다 얇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특정 나무만 누가 봐도 그냥 큰 나무예요. 보시면 형 지금 정면에 있는 거 있죠? 다 줄기 나무들인데 이런 큰 나무들이 지금 딱 다섯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저쪽에 부러진 거 셋, 그다음에 저 안쪽에 지금 넷, 그다음에 이쪽에 다섯 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이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중심이지. 아, 저기 있다. 여기서 일단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높은 지형을 갖고 있는 게 네 군데 있는데 가기가 힘든가 봐요. 혼자는 가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장비 다 들고 갔다가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야, 그러면은 네. 네가 네. 여기서 한번 켜봐. 일단 완전 중심지잖아요. 아, 완전 중심지죠. EMF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아, 형. 야, 이거 저주받은 행한 장소가 많네. 우와, 미쳤다, 여기. 야, 이거 관광, 야, 미쳤는데? 어쩐지 지금 기운에 계속 어지럽고 막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아, 지금. 야, 여기 기운이 그럼 얼마나 센 거야? 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귀신을 부리는 애구나. 보통 펜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조건이요? 거래라고 하지, 거래. 서양 쪽에 펜타그램을 사용하는 쪽은 서양 쪽인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동남아 쪽이 인도나 이런 데도 펜타그램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 여기 자체의 이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너편으로 해서 더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가운데에서 의식을 치렀을 거고 약간 재물 같은 느낌이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블랙 매직을, 그러니까 저주 흑마법을 했을 때는 네.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흑마법에는 네.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떤 거요? 분노와 복수. 복수. 오케이, 좀 더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방금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너 내려가는 길이 어딘지 알겠어? 저 모르겠더라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사람을 다 잃는다고. 야, 똑똑히 전에 살려달라고. 난 죽이려고 그런 거야? 예. 이 형도 길 잃었대요. 길 잃었다고? 길을 잃었어요, 지금. 괜찮아요. 저는 수색대 출신이라서 독도법을 할 줄 알거든요. 됐다. 여기서 기다리래요. 드래곤! 헐, 아니야. 뭐가 아니야? 방금 말소리 떠들렸어요. 야, 일로 와, 홀리지 말고. 아니, 드래곤 형. 헐! 진짜 아니야? 야. 로브야? 가지 말라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어, 분명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야, 정신 네? 차려.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이 홀리는 거야.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동남아든 어디든지 간에 장산범하고 비슷한 사람 목소리를 내는 괴담은 항시 존재해요. 그게 왜겠어요? 산속에서 홀리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면 낙 떨어지라고. 저기 차려, 저기 차려, 저기 차려. 어, 분명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차려. 그때 갑자기 형이 어깨를 탁탁 치면서 여보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데 그때부터 좀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아, 순동을 치겠다. 아, 저기 막 걸어 올라오는 소리처럼 들려요. 아, 형도 들려. 일로 와, 가자. 오케이! 형, 밑에서 형도 제호를 만났대요. 제호인 줄 알고 제호 하고 뛰어 올라가고 있었대, 저쪽 반대편에서도. 지금 다 단체로 환상 파티다. 그러니까. 야, 너 아까 전에 서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네. 낭떠러지 저기 근처였어. 낭떠러지요? 그리고 너가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있을 때 네.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카메라에는 안 잡혔어. 왜냐면은 나무 이렇게 가려져 있었거든. 네. 근데 너 눈빛이 이래가지고 형성하거든. 여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한 2일, 3일 동안도 막 묶여있고 그렇대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너네 잠깐 물 좀 마시고. 네. 이게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여러분들이 섬을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계속 이제 호흡곤란 현상, 어떻게 얘기하면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괜찮았어요. 그 신성시대는 나무라고 얘기했을 때도 약간 어지러웠는데, 그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그나마 산속에서는 정신력을 붙잡고 있었는데, 위험하다는 장소라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사람을 홀립니다. 이 섬 자체가 흑마법을 믿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근데 확실한 거는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걸 봤을 때는 나만 본 거기 때문에 그때 예측이 됐거든요. 아, 내가 지금 뭔가 홀리려고 하는구나. 동생들이 홀렸을 때, 아, 여기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진짜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브가 여기 위에서 누군가를 보고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고집부리는 애는 아니야, 사실은. 근데 고집부리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인지하게 됐고, 그 인지 상태에서 로브한테 소리를 질렀죠. 스톱하고 일로 오라고. 그런 상태에서도 로브는 스톱을 했을 뿐이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바로 가가지고 로브를 잡으면 오히려 폭주한 힘으로 인해서 얘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황을 잠깐 지켜봤어요. 이제 다른 데 보는 척 하면서 로브를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브는 계속 저를 이제 반 홀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몸이 꺾여서. 이거는 약간 심령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죽는 이유는 과연 이런 도깨비 같은 혹은 짐승의 소행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무섭지 않느냐,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여기서 호두갑을 떨게 되면은 오히려 저런 짐승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깨비들에게 충분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거는 누군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갓드래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 결과 이 섬을 더 이상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장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한 군데 제가 의심 가는 쪽을 더 들어가 볼 건데, 신성시대는 나무 쪽하고 펜타그램 쪽하고 그 다음에 돌고 있는 애가 있다, 근데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장소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두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예요, 형님. 아, 관. 그 다음에 저쪽, 안쪽. 저기 보면 집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밑에 아예 깔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던 기도터인데 아예 붕괴됐어요. 가보자. 오, 저거는 뭐야? 이 집 같은 거? 이 집에서 모셨던 성황신 같은 건가? 네, 맞아요. 아, 그래? 재단이나 신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무언가를 한 거 같기는 해. 여기 다 많은 사람들이. 형 모신 뒤에서 조립 좀 할게. 네. Hello. 이 관 쪽은 센서가 나무한테 거의 가려져서. 야야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네? 나무. 아, 사라졌어. 야, 여기 묻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나가 돌아 지금. 졸라 위험해 지금. 빛이 너무 많다. 빛 잠깐만 줄여볼까요? 줄여보자. 이미 관을 빠져 나온 애야. 그쵸. 나와 있죠. 이미 관을 빠져 나온 애. 안녕하세요, 로브야. 네? 형 쪽으로 와봐. 가요? 와. 형. 사라졌어. 바닥. 와, 관이다, 계속 바닥에 있네. 바닥. 지금 이게 깔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여기. 묻혀있는. 왜 땅바닥에서만 나오냐? 로브야. 네, 형. 형 뒤로 와봐. 제가 가만히 있어. 밑에. 어린애도 들어왔구나. 또 사라졌다. 관속으로 들어왔어. 관쪽 바닥 라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 제우 옆에는 어린 꼬마애 하나 있었고. 제 옆에요? 바로 옆에 있었어. 로브야. 네. 잠깐 고스트 박스 한번 켜보자. 네요. 이제 원캠으로 간다. 응? 뭐야, 왜 이래 됐고? 됐다. 야, 잠깐만. 너 일로 와. 일로 와.
로봇 움직이면 안 된다. 네. 진짜 관에 있는 애야. 야, 이거 이상 작동해. 아이씨, 이거 이상 작동하는데 이거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아, 야, 이거 이상 작동하더니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프리시가. 그래도 관에서 잡았다. 야, 이거, 이번 얘가 이상 작동해. 목, 왜 그래요? 잡을 때만 그러는 거였네. 관에 있네. 쟤는 아직 못 나왔나봐. 오, 오, 오! 왜? 오! 아이씨! 아직도 있어? 야, 아예 사라졌어요? 신기해, 진짜. 안 나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지? 네. 저기서 딱 잡혔어요. 아, 그니까 기계가 한번 말썽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잡혀. 오류 현상이요? 후레쉬가 혼자 껌뻑껌뻑거리거나, 네. 형, 어, 나왔다. 나왔다. 야, 너 숙이 있냐? 있어요, 지금. 지금? 네. 줘봐. 진짜 마치 뭔가 약속이라도 된 것 마냥? K숙 맛을 좀 보여줘야겠지? 코리안 숙? 지금 숙 태우는 겁니다. 약숙이라고 그래서. 담배 준다 그러지만 그래도 약속을 줘서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게끔 일단 기운을 좀 다운시키고요. 아까부터 되게 움츠러들었어요. 어? 재호야. 네? 일그러지거나 없어지면 얘기해줘. 네? 나 솔직히 말해서 귀신 때리는 거 현타 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알죠. 제가 해외 K-고스트에 대한 그런 걸 좀 해야 돼서 이런 거를 일그러져. 야! 밑으로 눕는다. 밑으로 눕는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전쟁이 잘 안 울려. This is Korean Ghost Hunter. 오늘도 하나 올라갔습니다. 아멘. 쑥 다 탔어요. 아, 물론 쑥 때문이에요, 여러분. 와, 안 잡혀. 더 신기해, 그게.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가능하단다. 아멘. 예수님 믿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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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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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아까 전에 이 무덤은 사실상 그 주 그건 아니야. 그 험한 것이 나온 거가 이제 파묘의 그 문구잖아. 네. 진짜 하나가 돌아다닌다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무너진 데 있지. 네. 여기 뒤편으로 뭔가 하나 파헤쳐진 기분이야. 그 파헤쳐진 부분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신성시되는 재단이 무너졌을 거고. 네. 그 무너진과 동시에 다이렉트로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저쪽 전자기장이 그 신성시됐다라는 신성한 나무 있잖아. 네. 그건 더 이상 신성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거기 펜타그램 나무 블랙우드 있는데. 블랙우드 있는 장소에 기운과 같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고로 여기는 진짜 저주받은 곳이고 우리는 지금 이 섬의 일부분 진짜 이 단면만 본 거야.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 결코 이게 방송거리로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섬. 더 위험하기 전에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심령 스팟이 아니라 여기는 위험 스팟이야. 인시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겠지?